정남 근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전주 이씨 중에서 이하응 그른에 대한 일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하응 이른 여론은 우리가 대원군, 다시 말하면 대원이 대감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하응 선생은 자는 시백이요, 호는 석파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영조대왕의 현손 남영군 이구의 넷째 아들이며 조선 26대 왕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세간에서는 이제 얘기했듯이 대원이 대감이라고 불렀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대원군은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정권을 잡기 이전 온갖 어려움과 멸시를 받으며 시정가를 방황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으라는 야욕이 있다는 것이 정적에게 알리게 되면 극심한 경계와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 정치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속으로는 늘 어디 두고 보자. 반드시 내게도 볕들 날이 있으리다 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 비수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자신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런 시를 늘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임무십일호하고 화무십일홍이라 월만즉휴하니 권불십년이라 이런 시를 읊었는데 요 앞에 요두 줄은 중국의 명시에서 따받는 거고 요 뒤에 두 줄은 대원이 대감이 이거는 지었는 겁니다. 그래 임무십일호란 말은 이건 사람인 자고 이거는 없을 무자고 말 그대로 십일입니다. 이거는 호입니다. 사람에게 열흘 동안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는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화무십일홍이라 꽃은 10일 동안이나 붉게 계속 붉게 아름답게 피는 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월만즉휴라 이건 다루을자고 이거는 찰만자입니다. 이거는 곧즉자고 이건 이지러질 휴자입니다. 달도 참여는 반드시 기울고 권불십년이라 권세도 불 10년이 유지되는 권세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잘 정리하면은 10일 계속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은 없고 10일 붉게 피는 꽃도 없도다. 달도 참은 기우는 법이요. 10년 변함이 없는 권세도 없느니라. 이 가면서 마음속으로 내한테도 햇빛 날, 들 날이 있으리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따가지고 옛날 사람은 임무십일호요 화무십일홍이라 이건 중국 고전에서 내용이라 고전에서 따온 내용이라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술 한잔 먹고 모두 놀러 갈때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참은 기운하니 노세 젊어서 노라 하고 등등 많은 변형된 노래가 전파된 것으로 압니다. 흥성대원군은 안으로는 세도 정치를 분쇄해 쇠락한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며 밖으로는 침략적 접근을 꾀하는 외세에 대해 실력을 키워 조선을 중흥할
혁신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당생과 문별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당쟁을 뒷받침하고 양반 토호들의 발로를 두둔하는 기관을 화환 기관을 기관으로 화환 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탕관 오리의 처벌, 무토 공방세의 폐지, 양반 토호의 면세전의 철저한 조세와 증세, 무명잡세의 폐지, 진상제도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 허용 등 경제 정치 개혁을 단호히 실행했는 아주 그 유명한 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